안녕하세요. 도움을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. 오늘 기분 좋아요. 밖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하늘이 엄청 예뻐요. 근데요? 진짜 기분이 좋으세요? 아,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아요. 오늘 같은 날 일해야죠. 저희가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는 게,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인데요. 가입하실 때 거의 되고 뭐 응급 전화하는 거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, 마일리지 또 후보 마일리지 가입하셔야죠. 그리고 블랙박스 할인 받으셔야죠. 이런 거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거든요. 근데 이제 담보 차이가 있고 이걸 누가 가입해주고 내가 다이렉트를 할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다 가입하시거든요.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내 차에 들어있는 보험이 어떻게 들어있는지, 맞게 들어있는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일, 개인이, 그리고 대물배상, 자기 차량 손해, 모범 자동차에 의한 상해, 자기 신체 사고, 이렇게 총 6가지의 담보가 있습니다. 의무로 가입하시는 게 대인 보안과 그리고 대문 보안, 꼭 가입하셔야 되는 책임 있는 담보예요. 대인일은요,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그 병원비를 이제 보상하는 담보인데요, 사망 시 1억 5천, 상해 시 3천 만 원까지 가입을 하시는 담보입니다. 혹시라도 대인1로 보장하는 금액이 너무 작다라고 하시면 대인2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는, 한도를 높이는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물은 이제 타인의 차량, 재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담보예요. 이거는 2천만 원부터 최대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 10억까지 가입하셔도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. 요즘에는 외제차가 정말 많기 때문에 3억 원까지 가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. 오늘은 되게 전문가같이 말씀을 하시네요. 돈이 있으면 가난하진... 이제 경제 쪽으로 뭐 금융 뭐... 오늘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. 보여드려도 되나요?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공부해서 왔습니다.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, 내 자동차의 재물에 대한 것과 그리고 내 차량과 재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하고, 타 차량과 충돌, 화재, 그리고 침수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. 자기 부담금의 20-30%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모범 특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무보험만 가입했고 사고 후 도주를 했을 경우에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담보. 이 담보는 혹시라도 내가 가입을 안 했으면 가족들 중에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 하면 나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가 나왔습니다. 자손의 경우 부상 등급별로 병원비에 한해서 보상하는 담보이고, 자동차 상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그리고 휴업 손해비까지 보상을 해주고요.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선 지급해주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끝에는 자손과 자상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. 표가 있어요? 표가 나온다 지금. 표로. 마지막으로 정말 핫했던 뭐 민식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사망이나 상해 사고 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과연 이 자동차 보험으로 민식이법을 대비할 수 있느냐,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운전자에 대한 내용들은 운전자 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12대 중과 시 운전자 벌금,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, 변호사 선임 비용, 이 네 가지 담보로 형사적인 그리고 행정적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왜요? 내용이 너무 어렵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요. 1, 2편은 봤어요. 그게 나오더라고요. 블루베리요? 블루베리인가? 연어 블루베리 하나씩 나오는데 눈에 좋은 음식. 감자, 당근, 치즈, 블루베리, 연어. 배고파요. 내일은 좀 더 재밌게 좀 활기차게 가져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가정이었습니다.